제과점 영업은 제과죠. 제가 빵, 떡, 과자 이런 것도 얘기했죠. 글자로 과자 만드는 거죠. 주로 빵, 떡, 과자인데 제과점. 그리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제과점도 뭡니까? 음주는 안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제과니까 빵, 빵이 가장 기본이죠. 빵, 뭐, 떡 이런 것들인데 빵, 떡, 제과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역시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 것. 요게 되겠죠.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 것. 요거 우리가 제과점 영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밑에 시행령 22조가 나오죠. 유흥종사자라는 것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, 춤다 가능하죠. 술, 노래, 춤다 가능하고 거기서 유흥을 북돋는 부녀자인 유흥적객. 부녀자잖아요. 그래서 남자는 안 돼.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서 가끔씩 뉴스 같은 데 보면 뭡니까? 뭐 호스트바 이게 나오면 이게 호스트바는 이게 대상이 아니거든.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또 규제할 것인가. 저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하긴 하지만 저 공무원들은 맨날 하는 게 이게 법에 뭐야 법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단속할 수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. 뭐 물론 또 여러 가지 법들이 또 교묘하게 다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부녀자가 되겠죠.